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집은 물론 일하는 공간, 이동 시 머무는 공간까지 모두 실내죠.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5% 정도.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95%는 실내 공기인 셈입니다. 그만큼 실내 공기의 질이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하철역이나 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실외보다 높아지기 쉽습니다. 실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국내 실외 미세먼지 관리 기준 대비 보통 수준을 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내 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좀 느슨한 편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실외, 실내 구분 없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약 5배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이 실외보다 1000배나 더 높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 공간 안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인은 생각보다 많고 수치도 높습니다. 환기나 정화 등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한국형 상황을 보면 굽기 요리, 간접 흡연, 그 다음 연소와 관련되는 것이 향초와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실내의 발생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가 발생을 하고 그 주변에 무기물질, 무기물질은 염류 혹은 중금속, 유기물질들,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겹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 공간에서 어떻게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고 실내 공기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오히려 바깥에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그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실내에서 그런 미세먼지의 발생 원이 어떤 것들이 발생시킬 수 있나라는 것을 찾았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